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블렌더와 유모델로 비교하는 시간, 이번에는 미러에 관해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는 특정 축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로 비추듯이 반대쪽을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기능인데요. 대부분의 하드서페이스도 많이 쓰긴 하지만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좌우대칭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쪽을 뭐 수정하고 나서 뭐 반대쪽을 또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이쪽 했다가 여기 맞춰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특정 축으로 기준으로 반대쪽을 복사해서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용법이. 뭐 시메트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미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둘다 장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용어적으로 다르게 사용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씩 다른데, 일단 블렌더랑 이쪽 유모델러의 가장 큰 차이는, 블렌더는 이제 모디파이어라는 걸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맥스에도 모디파이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원본 메쉬는 보존한 채 미러라는 효과를 추가한다라는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모델러는 이거를 하고 나면 원본 메쉬가 아예 수정이 되는 식의 어떤 메커니즘인데요. 뭐 물론 유모델러는 뒤로 언도를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모디파이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포토샵 같은 거 해보시면 원본 파일이 있고 그 위에다가 필터 같은 걸 이렇게 먹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터가 마음에 안 들면 필터만 제거하면 원본은 뭐큰 문제 없이 남아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유모델러 쪽부터 간단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샘플로 이런 식으로 좌우가 비대칭한 어떤 특정 물체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상태에서 툴 중에 여기 미러 툴이라고 아예 있습니다. 미러 툴 실행해 볼게요. 자, 하면 이런 식으로 그 거울처럼 비춘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그 시작면이 되는 요 미러 축을 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정확히 내가 이 버텍스 라인에 따라서 얘를 정확히 맞추고 싶다면 그 버텍스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로 그 버텍스와 딱 일치하는 미러면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화살표를 이렇게 끌어서 미러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아직 실행되지 않는데 이것은 세팅을 먼저 다 맞춰야,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를 눌러야 미러가 실행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각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축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미러를 설정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 한 건데, 그 유모델러 같은 경우에는 이 셀렉트 온리 비즈블이 켜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쪽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요. 요 셀렉트 온리 비즈블을 끄면 이렇게 안 보이는 곳까지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블렌더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그안 보이는 면을 선택하는 곳까지 같이 설명하려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했고, 뭐 축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XYZ로. 자, 그다음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표 이렇게 끌어도 되고 버텍스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타트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설정한 미러를 기준으로 이렇게 특정 한쪽 축만 되고 수정을 하면 이렇게 반대쪽에도 수정이 가해집니다. 자, 그리고 미러를 완료를 하려면 그요 미러 툴에서 아까는 스타트였지만 던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좀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여기 그 미러의 축이 활성화됐던 요 부분 있잖아요. 아까 요 부분이었죠. 여기가 그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리무브로 하면 없어지고요. 던 했을 때 리메인으로 하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리무브로 던 하면 지금 없어졌죠.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제가 뒤로 돌려서 리메인으로 던을 하면 이런 식으로 축이 됐던 그 버텍스 쪽, 그쪽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고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던을 하면 최종적으로 아예 그게 적용된 걸로 메쉬가 나오는 게 이제 원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얘가 제가 이걸 뒤로 좀 돌려서 이 축을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복제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쪽 거를. 그럴 때는 인버트를 눌러서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하면 이렇게 이번에는 반대쪽을 복제를 할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수정을 가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던을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매치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유모델러시 미러툴의 사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렌더를 써볼게요. 블렌더는 일단 이 친구를 반절을 지울 건데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아까 유모델러 쪽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보이는 면은 지금 선택이 되는데 뒤쪽에 이렇게 안 보이는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면은 선택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카메라를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건 너무 효율적으로 남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엑스레이 모드라고 해서 이쪽에 요거 엑스레이 모드를 이렇게 켜주시면 이제는 제가 요렇게 선택을 했을 때 지금 뒷면까지 다 선택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모드. 그리고 단축키는 Alt X를 누르시면 돼요. 엑스레이 모드.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제가 왜 이렇게 잡았냐면 뒤쪽에 있는 요쪽 요거를 지우려고 합니다. 버텍스를 해서 이렇게 반절을 남길게요. 자, 여기도 X 버텍스 지워서 반절을 남기고 이제 미러를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블렌더는 요 오리진이라고 하는 다른 데서는 피벗이라고 하죠. 중앙점, 그러니까 미리 설정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중앙점을 기준으로 얘가 미러가 설정이 돼요. 자, 그래서 모디파이어라고 했으니까 모디파이어 쪽으로 가셔서 Add Modifier, Mirror 여기 있죠? Generate 밑에 미러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미리 보기가 보여지죠? 자, 이제 이 친구가 근데 이제 보시면 X축, XYZ로 당연히 나눌 수 있고요. 뭐 활성화도 이렇게 여러 개를 할수 있고 X축 상태니까 지금 X축으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렇게 제가 아까 말한 기준점, 그러니까 오리진을 중심으로 지금 양쪽이 미러링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유모델러에서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축을 좀 표시해 주거나 하는 식으로 좀 뭔가 표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가져다가 중첩을 시키면 여기가 이렇게 중첩돼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이제 마무리 지을 때는 오브젝트 모드로 와서 해야 됩니다. 어플라이해서 만약에 마무리 지으면 이 사이가 이렇게 중첩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면정리를 또 따로 해줘야 돼요. 이게 엄청 좀 정리하기도 불편하거니와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좀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에디 모디파이어에서 애드 모디파이어로 하실 때이 친구를 이 가운데 원점이 넘어가면 아예 거기서 탁 걸리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엑시스에서 비섹트를 켜서 중첩되는 부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얘는 남아있잖아요, 면이. 근데 이렇게 하면 중첩되는 면이 아예 그 거기서 잘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엑스레이를 켜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탁 붙게 해주는 옵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클리핑이거든요. 이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갔을 때 보시면 아까는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서 마치 얘가 무슨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딱 이렇게 고정돼 버리거든요. 이 옵션을 통해서 미러를 완성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머지가 아까 우리 이쪽 유모델러에서 미러 하실 때 리메인과 리무브가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중간점을 합쳐버릴 거냐 아니면 그냥 떨어진 형태로 할 거냐인데, 대부분의 3D 모델링은 버텍스끼리 붙어 있다면 면이 붙어 있다라는 거를 가정하에 이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머지를,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머지를 체크하신 채로 하셔야 가운데 라인이 이렇게 붙은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이 친구를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되고, 중간에 수정할 때도 아까 제가 처음에 했을 때 한쪽 귀 하면 한쪽 귀만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 같은 걸 만드실 때 양쪽이 대칭하게 이렇게 쉽게 도움을 주는 미러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려고 하면 어플라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다고 했죠? 제가 여기서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을 해주셔야 어플라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러가 완료된 형태로 어떤 물체 오브젝트를 수정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직접 유모델러든 블렌더든 켜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보시고 좀 본인이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렌더 쪽은 이런 식으로 어떤 효과들을 모디파이어화 해놓은 게 있는데 많이 제법 많이 있어요. 애드 모디파이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바로 다뤄드릴 거고, 그리고 애드 모디파이어는 특징은 아까처럼 원본 메시를 훼손하지 않은 채 계속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효과를 마치 적용하듯이 모델링에 계속 수정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유모델러는 모디파이어 개념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툴 형태로 각각의 어떤 그 특징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쓰시든 그 기능만 이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